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결심해도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결심 늘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 금방 잃어버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주님 붙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늘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시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붙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죄인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시간 주님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님이여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 붙들고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또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좋은 사님은 맨 앞자리 혼자 있어가지고 저하고 인사해요.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로 뭐를 요구하고 또 그게 있어야 사랑한다고 확인하게 되죠. 인간은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를 요구해요. 그게 있어야 사랑하는 증거.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병자가. 여러분, 어떤 병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작은 어떤 사람, 어떤 병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1절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 그리고 그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라 그러니까. 그리고 베다니라고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다니를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들렀거든요.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보다 아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그 동네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그 동네 사람인데 누구지? 누가 병들었을까? 그런데 거기에 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러면 그냥 베다니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여러 번 방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점점 가까워지죠. 어떤 사람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동네 자주 가셨는데 거기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왜?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궁금해지죠? 누굴까?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는데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간 정도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그의 집에 갔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거기다가 그 사람의 오라비다. 그 사람의 오라비다. 요한은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떤 사람, 그냥 관계없는, 관심 없는 어떤 사람이 병들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다라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든 거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병든 거하고 내 가족이 병든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마음에 다가오는 아픔도 달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세상에 병든 사람 많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어쩌해 어떡해. 거기다가 내 식구가 그렇다 그러면 아니 주님. 점점 다 똑같은 병든 것이지만 나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도 그런 거죠. 네. 자, 어떤 사람이 병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병든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병든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병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조금 아는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3절에 보시면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드니까 근데 이게 가벼운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늦게 가셨더니 죽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매우 위중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이런 아주 지금 생명이 며칠 뭐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의 아주 지금 중한 증상을 앓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 빨리 가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자, 마르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뭐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곧 죽어가는 게 뭘 더 붙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알려드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끝나겠습니까? 뭘 거기다가 더 덧붙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도 이미령 집사님 끄떡끄떡 하는데 뭘 덧붙이고 싶으세요?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아, 그렇지요. 빨리 와야지. 지금 곧 죽어가는데. 여기 이 말이 생략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거든. 알리는 이유는 빨리 와달라는 거거든. 빨리 오는 이유는 뭐예요? 와서 빨리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이미령 집사는 왜 안 했을까요? 네? 왜 안 했을까요? 첫 번째, 빨리 와달라는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서. 왜? 사랑하니까. 두 번째, 죽어도 괜찮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 1번이에요 2번이?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이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겠어. 그냥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사원으로 얘기 안 한 것 같지는 않죠? 빨리 와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냐면 그 뒤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득달같이 달려오실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오실 거라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상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일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대합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아, 죽을 병 아니야. 아,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죽으면 영광 받지 못하는 거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죽으면 안 돼 꼭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도 실망하고요. 옆에 기도해봐도 쓸모없네. 그리고 하나님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인데 우리 처남이
명절 그때 설날인가 해서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원영이가 몇살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원영이가 나중에 그러다 아빠 아빠 속으로 저도 되게 세게 기도했대요. 왜? 거기서 나아야지. 안 나으면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안 나으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속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괜찮아졌어요. 우리의 생각은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십시오. 5절에 이 말을 다시 붙였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틀 더 머물렀다. 이 얘기가 여기 본래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사랑하시면 이틀 머무르면 안될 텐데 그런 뉘앙스예요. 사랑하시면 이틀 머물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뉘앙스가 5절과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들으시고 이틀 유하셨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사이에 본래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말 앞에 있고 그 뒤에 있어요. 앞뒤로. 그리고 뒤에 이틀 머무셨어요. 그런데 이틀 머무신 일로 인해서 그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뭐고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뭘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서 자주 대면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거기다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왜 생기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니?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안 되지. 병들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병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문제 생기면 안 돼. 다 해결돼야 돼. 다.
다잘 돼. 아까 우리 원영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신앙이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뭔가 하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조금 더 자라고 나서 신앙이 자라라.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고 자라난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몰랐던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등값을 못할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언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냐면 결혼해보고 자기도 자식을 낳아봐야 그제서야 조금 알아가요. 그죠?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다 아이들이야. 네. 결혼해야 어른이 돼. 결혼해야 철든다니까. 결혼해도 철안 들더라고. 자식을 낳아봐야 결혼 조금 철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 안한 자식들이 있으면 철안 드는 게 당연해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철 들었나? 철 들었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몰랐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간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알고, 이거, 아, 여기 구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걸 문자적으로만 알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 그러면 신앙이 자라난 거죠? 자라난 거죠? 네. 그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 자라난 거예요. 병들었는데 사랑하면 빨리 오셔야지. 빨리 와서 당장 해결해 줘야지. 왜안 오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으셨냐면 10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 계셨어요. 요단 건너편.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베다니에 있어요. 베다니. 그러니까 이 요단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약 20km 정도 된다고 해요. 20km. 20km면 빨리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반나절이면 가지 않을까요? 빨리 가면. 달리기 하면 마라톤 선수는 1시간이면 가요. 42.195를 2시간에 달리니까 20km면 1시간에 달려가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가시기는 어려웠을 거고 물론 뭐 빨리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걸음으로 하면 그냥 걸음으로 하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얘기 듣고도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 급한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다 그래도, 다른 오시다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막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못 오셨다, 그래도 막 섭섭할 텐데, 여기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안 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섭섭하고 말아요? 삐죠. 아, 삐지는 정도가 아니야. 에휴,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 그러더니 저게 뭐, 나 예수님 안 믿어. 요즘 같으면, 아,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다녀.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그대로 계셨다는 사실을. 아무 일도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무슨 일 때문에 거기 계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야. 그리고 이틀을 그냥 안 가고 계셨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섭섭한 정도가 아닐 거예요. 저 같아도,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시? 사랑이 식었나? 사랑하는 게 가짜인가? 말만 그랬나? 시험에 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그러면서 안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 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셔서, 그일 때문에 기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빨리 오실 거라고, 당장 달려오실 거라고, 반나절이면 오시는 길이니까 사람 보내서 오는 시간까지 해서 아무리 늦어도 그날을 안에는 오실 텐데, 해가 지도록 오시지 않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내님은 오시지 않고, 그날 기다리다가 지쳐서.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랬죠? 이미 죽은 지? 내 죽은 지 나흘 됐대, 39절에. 나흘. 그러면 이틀 머무시고 또 바로 오신 게 아니네. 나흘이면 몇 일? 나흘이면 사흘이, 4일이죠? 4일이잖아요, 나흘이면. 그러면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셨는데, 오시는 데까지도 이틀이 더 걸렸단 얘기인가?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네? 건너서 유대 이제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가십니까? 그랬더니, 낮이 12시니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빛에 다니면. 빛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밤에 다니면 어둠이, 빛이 없음으로 실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요, 빛에 거하기만 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이 빛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에 거한다는 거고,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믿음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고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은혜의 빛이 내 속에 사라지니까 실족하는 시험에 들고 어쨌든 그 말씀하시고 친구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미 주님은 죽었다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주님이 당장 오셔야 되고 당장 그 문제 해결돼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요. 해결돼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래야 그게 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빛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족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낙심되는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넘어지면 그때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얘기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가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수도 없이 넘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아요. 아까 우리 찬송한 거, 찬송에 그런 가사 있었죠? 내가 나의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바뀔 때가 있어요. 결심했는데 조금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결심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를 이끌고 오고 기도의 자리에 이끌고 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게 빛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에 있으면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추는 그 시간을 늘 갖고 기도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은혜의 빛으로 나를 비출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쓰러지질 않아요. 빛에 다니면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주님은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가시잖아요. 가셔서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주님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 믿음이거든요. 믿음. 주님이 안 보이나 계시는 것으로 계시는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안 오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빨리 오시길 바랬던 거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냥 빨리 오라고 얘기 안 해도 빨리 오시는 거로 확인, 아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뒤에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 끝에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요? 주님 안 오셔서 죽었잖아요. 그 말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네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 부활 때는 그런 줄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예,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 살려주지요. 그들에게 여기 뒷부분에는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가 제자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확인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거 변하는 거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하나이다. 이 또한 감사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사랑받는 자녀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 어떤 문제 가지고 마음 아파하거나 가슴 아리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내가 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대로 안 돼서 혹 마음 상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내가 원했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 그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누가 와서 유혹을 하고 누가 와서 야 너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어 마귀가 속삭이더라도 야 그런 소리 하지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다시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알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혹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군가가 마귀가 속삭이고서 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저주받은 거야? 그러할지라도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